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와 봉하마을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경남 봉하마을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적인 두 곳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대선 행보 첫발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는 참배객들이 발도록 묻어둔 전두환 비석도 밟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거센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한 당일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확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 여기가 공식 입장으로 보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상식을 초월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데 이어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등 경쟁주자 캠프에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과 사진이 2차 가해를 남발한다. 자행하던 이낙연 전 대표도 어이가 없다며 직격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실무자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해당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